좋아. 자, 이름 강해광입니다. 해광? 예. 바다의 자. 해광. 뭐해? 선박 기관사. 선박 기관사? 야, 이름 따라 가는 것 같다, 그지? 오. 몇 년 한 거야, 이 선박 기관사를? 지금 이제 7년 정도. 7년? 오. 무슨 선박? 화물선이라고. 화물선? TV에 그 뉴스에 보시면 나오는. 컨테이너 박스들 싣고 가는? 그 이제 급에도 있는데 제가 탔던 것들은 쌀이나 철강까지 이제 벌크로 싣는 것들. 아, 벌크선? 예, 맞습니다. 쌀이나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싣는 거를? 산적 화물선? 이제 산적 화물선, 아, 네, 벌크선. 오케이. 예. 자, 무슨 일로 왔어? 아, 그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까지도 말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. 왜? 떨어졌어요. 한번 나가면 얼마나 걸려? 최장 시간이 한 어느 정도까지 있어봤니?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거는 13개월까지 있어봤고. 아. 13개월까지 있어봤고. 아. 1년 넘게? 네. 우와. 그러면은 최근에는 갔다 오, 얼마나 있다 왔어?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탄 배는 브라질, 중국이고 한 9개월. 9개월? 근데 요 지금 최근에는 한 몇 달은 한국에 있었던 거야? 지금 올해부터는 계속 일단 지금 한국에서 휴가로 쉬고 있고요. 그거는 보수가 좀 좋지. 근데 제 또래에 비해서는 그래? 상대적으로 얼마 버니? 그래? 상대적으로 얼마 버니? 연봉으로 좀. 연봉이요? 요번에 타는 그 개월수에 따라 다니니까 월급 한 600. 월급 600. 오. 월급 한 600. 월급 600. 오. 오. 진짜로? 그럼 네 나이 또래 비하면 많이 주는 거네. 네. 그러면 해광이 돈 많이 벌었겠네. 그래도 많이 벌었겠네. 네, 일단 뭐 보수도 보수인데 일단 돈을 못 쓰니까. 제가 들은 건 이거 이제 우스갯소리로 붕어빵을 먹고 싶은데 진짜 내가 한 200만 줄 테니까 붕어빵 좀 구해오라 했는데 아무도 못 구해요. 아, 그치. 아무도 갑자기 못 먹고 싶은 게 이렇게 있어 또? 그렇죠. 있지. 오, 붕어빵이야. 배달도 안 돼. 그러면 아. 거기 어디 항구에 정박을 했어? 그때는 배 밖으로 나가서 좀 숙소에서 있고? 숙소는 그렇게는 있고요. 그럼 배에 있어? 배에 그냥? 계속. 어우야. 근데 와 진짜 한 번 나가서 1년을 있으려면 진짜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버티니 너? 넌 꿈이 원래 이거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기로 된 거야? 너 갑자기 어떻게 이걸 타고 그랬어? 꿈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할까 했는데 고3 때 그 학교 저희 대학교는 이제 학교 홍보를 하거든요. 딱 제복 입고 학교에 홍보를 하러 옵니다. 그때 처음 알았죠. 아,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저희 쪽에서는 이게 소유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그거 제복에 한번 일단 1차로 가고요. 제복 입은 거 보고 두 번째로 가는 게 남자들 이제 남자들 군대 특례되고. 아, 이거 병역 특례가 있어? 병역 특례. 오. 그 기간 동안은 이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타야 해야지. 되는 뭐 그게 있는 거야? 예. 어. 근데 병역 특례 기간 동안은 사실은 약간 그 연봉이나 이런 게 조금 그치? 똑같습니다. 오, 그때도 그렇게 해준다고? 똑같이 다 돼. 오야. 야, 근데 뭐 배에 오래 타는 게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연봉이나 이런 걸로. 뭐. 그렇죠. 이름 따라 간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근데 단점이 저게 있네. 단점이 저게 있네. 해적이 나올 수가 있겠네. 잘못하면. 아, 예. 저 제 아시는 분이 해적이 실제로 그때 잡혀가지고. 그지. 예. 너도 그 쪽으로 간 적이 있어? 실습 때 간 적이 있는데 3학년 때 실습 갔는데 거기 저는 기간부거든요. 기간부다 보니까 밑에 이제 기간실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올라오래요. 일주일 동안 여기 이제 지나가는 구역이 당시 이제 소말리아 그쪽 근처인데 지나갈 때 이제 이거 사연 견시해야 된다고. 아, 견시. 니네 배에는 뭐 일단 해적에 대한 방어 체계는 전혀 없을 거 아니야. 그 철조망 그거랑 있어. 못 올라오게 대 위로.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건 있어. 영화도 보고 내가 다큐도 봤고 했거든. 근데 그 저 톰 행스 나오는 것도 있고. 캡틴 필립스. 캡틴 필립스.
그래도 뭐 총을 쏘대면은 총은 없죠. 그러니까 무장요원이 무장요원이 타시고 다 열지. 기관 씨 뒤쪽이 이제 시타들 돼가지고 그런 비상시에 모여서 대피 벙커처럼 네, 그 시설은 있습니다. 아,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도 돼? 소말리에서 이 방송 소말리에서 이 방송도 못 해. 야 걔네 전문가야. 걔네가 배를 얼마나 잘하는데. 자, 그 우리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건데. 어? 그렇긴 하죠. 미안하다.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지. 야, 미안하다.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지. 야, 네 만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. 야, 네 만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는 얼마 됐는데? 지금 이제 두 달. 두 달 됐는데 벌써 여자친구 할까 걱정하는 거야? 아, 그 예전에 만났던 친구. 아, 다시. 이제 언제 헤어졌다? 언제 다시 만난 거야? 아이고. 이제 제가 졸업할 쯤에 저희 졸업할 쯤에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. 그때 한 6개월 만나고. 왜 헤어졌어? 제가 배 타고. 아, 네가 배 타러 또 가서. 그것도 있고 그 탈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. 아, 여자친구 아버님이. 그래서 전화로 듣는데 옆에 있어주지 못했구나. 그것도 있죠. 뭐 전화도 연락도 그때는 잘 안 되는 상황이라. 힘든 시기에 뭐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미안해하고 있는데. 아니 여친 아버지가 같은 직업이셨어? 너처럼 배 타시는 분이셨어? 네,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친구 그게 좀 크더라고요. 그 얘기하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지. 내 남자친구까지 또 배를 탄다고 하면은. 네. 그러니까는 서로 아니, 막 입장은 이해하는데 나가면 하문차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매일 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독수공방할 수도 없는 거 뭘 아니 그러고 많이... 진짜 뭔 일이 배 바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너는 멀미 이런 건 없지? 아 그런 배들은 크게 멀미 안 나지? 땅에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그러면 TV는 나오나? TV는 안 나와. TV를 그 디빅스 외장하드 안에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려줍니다. 실시간 뭐 이런 거는 안 되고? 실시간은 어렵다. 진짜 인터넷 잘 되면 유튜브 조금 볼 수 있긴 한데. 먹는 건 어때? 괜찮아? 먹는 거는 조리장님 실력이죠. 술도 마시고 하지 다 그거 안에서? 이제. 술 먹고 하죠, 맥주. 아니 그런 건 다 무료야 그러면? 뭐 아니, 먹는 거 사 자기가 먹는 뭐 사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? 쉽게 생각하면 군대 생각하지 비슷해요. 그렇지. 근데 PX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.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. 아니 그 여친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다시 만난 지가 이제 두 달 됐다 이거지. 한국에서 네가 휴가 때 만난 거고. 예.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나랑 만나려면 그만 타라 이거 아니야. 예. 네가 또 타면 또 헤어지는 거야? 그걸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한 배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겠다. 한 번? 기다려주겠다. 한 배.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는 거야? 예, 한 번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겠다. 근데 그 다음은 내가 기약할 수 없다. 아니 그럼 너는 경력도 됐고 어느 정도 네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판인데 네. 너 만약에 때려쳤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뭐 어떡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오빠 난 다른 사람 생겼어 헤어져 이러면 넌 뭐냐고 너는 뭐 너 바이킹 탈 거야? 뭐 너 바이킹 탈 거야? 야, 자 생각만... 바이킹 올라갑니다. 생각만 해도 웃긴다. 배 타던 애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기분을 아무도 없는데 바이킹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바이킹 이거한사. 광희씨요 자 천천히 올라갑니다. 아 형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해봐봐 해강아 사람 일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뭐 최악을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. 아니 육지에서 일하는 뭐 다른 방법은 없나? 아,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. 뭐? 뭐 이제 이 경력 살리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제 감독이나 그 육상에도 부서가 몇 개 있거든요. 그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월급은 타는 사람이 더 많지? 타는 사람이 더 많지. 그지. 근데 이렇게 월급 받다가 갑자기 육지에 나와서 다른 일에서 그 만족할 수 있는 걸 찾겠냐고. 선박 기관사 그 자격 그게 있니?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? 면허가 있어. 면허가 있어? 예. 여자친구가 그걸 따면 안 되나? 여자친구가 그걸 따면 안 되나? 같이 타자고? 같이 가서. 아니
아니면 얘는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데 같이 있으려면 여자친구도 그거 따가지고 둘이 같이 있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어. 네가 설득을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너에 대해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을 하냐. 너 여자친구 진짜 사랑해? 미친 듯이 사랑해? 걔랑 결혼할 거야?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결혼할 거면 해. 해. 그거는 나는 그거는 찬성이야, 나는. 뭐 직업보다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. 근데 결혼도 아니고 그냥 나 그냥 연애, 뭐 때문에. 연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그만둔다. 나 그거는 그럼 그만두면 자기가 먹여 살린데? 뭐 아직까지 그 친구 이제 졸업해서 그러면.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뭐 계획도 없이 그냥 연애 때문에 관둔다 그건 아니야. 제가 진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그게 트리거 그러니까 시작된 건 맞거든요.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이 직급 제 직급이 1등 기관사라고 하는 직급인데 이 다음이 기관장이거든요. 이게 배에서 있어서 저희 부서의 이제 부서장님이시고 그리고 막상 이 직급까지 와서 좀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하니까 이게 일이 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일이 맞았다기보다는 좀 일종의 밑에서 고생을 보상심리 같은 게 그런 반작용 때문에 이 일을 못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아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던 지금 네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? 생각해봐. 배에서 1년 때부터 1년을 안 내리고 배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. 근데 그거를 7년을 해왔어. 그리고 이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네 부서에서 기관장도 되고 하는데 또 마침 네가 보통 사람은 힘들어 하는데 이미 너는 단련이 됐잖아. 그러니까 갈고 닦아서 기관장도 하고 그래. 또 기관장까지 하고 나오면 나중에 다른 일을 찾을 때도 더 도움이 될 거고 네 커리어에. 아니 안 그러면 다 하다가 그냥 뭐 이래서 관두고 저래서 관두고 그러면 누가 그 배는 도대체 누가 움직이냐고. 배는 도대체 누가 움직이냐고. 안 그래? 뭐 누가 하겠죠.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동안 네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이걸 그만둔다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궁금했거든요 이제. 궁금한 게 아니라 혜강아 휴가 한 두 달 남았으니까 남은 두 달 동안 너 여자친구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좀 알차게 상대해주면서 잘 보내봐. 뽑아. 결혼하나 보네. 이게 뽑았네요. 결혼하고 가. 내가 우리가 얘기했잖아. 이게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. 일단은 일해. 열심히 오케이? 네 노력과 열정은 결국 배반하지 않는다. 네가 바다에서 흘린 땀방울 그건 결국 배반하지 않아. 네 미래를 위해서 알았지? 응원할게 강아 알았지? 잘 가. 건강해. 건강해 알았지? 잘 가. 그래. 일단 오빠도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고민 해결의 끝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. 사랑해.